세 번째 세트 황득희 선수의 하이런이 빛났던 순간이었고요. 4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주고 황득희. 네. 1-5-7의 초 오늘 처음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세트에서 정말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줬던 황특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런 14개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기세로 4세트의 첫 샷을 득점 연결을 지었고요. 황득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에 반드시 경기를 끝내고 싶을 겁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자, 왼손으로 안으로. 네, 라인 괜찮죠? 예. 안으로 짧게 득점 성공. 2-0. 황득희 선수가 아까 보신 것 같이 보조도구 레스트도 아주 잘 사용을 하고요. 왼손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평상시 훈련을 정말 좀 성실하게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옆돌리기. 자, 끌어줬고요. 네. 3-0의 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4세트 첫 이닝의 황득희 선수. 자, 바깥 돌리기.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에게를 줬고요. 갑니다. 4연속 득점. 자, 1이닝부터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득점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빗겨치기.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네, 끌었다가는 형태로 쳤는데 조금 많이 끌렸어요. 자, 일단 이렇게 넉점에서 끝내는 첫 이닝의 황득기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기혁 선수에게 어느 정도 어려운 공이 지금 가게 됐고요. 그렇네요. 자, 겨냥으로 봐선 토뱅크 샷. 자, 타임아웃을 결국 활용을 하는 김기혁. 지금 토뱅크 샷은 각도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야, 결국은 네.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김기혁입니다. 역회전을 사용한 상태에서 원뱅크 넣어치기. 그것도 굉장히 얇은 두께가 필요했거든요. 예. 아주 얇은 두께를 잘 맞춰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대회전 가는데요. 자, 길게 최대한 뽑아봤는데, 조금, 지금 김기혁 선수가 사용한 방식은 네.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진행을 할때 공이 좀 미끄러지면서 곡선을 일으키면서 길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좀그 곡선이 덜 일어나면서 결국에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뱅크샷 노리고 있는 황득희 선수. 자, 황득희 선수도 오늘 자, 4세트 초반 타임아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리유스케 선수와 한지은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자, 뱅크샷. 왼손으로 뱅크샷 황득희. 네. 오. 두 개가 걸리긴 걸렸는데 네. 너무 얇게 걸리면서 공이 분리각이 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뒤쪽으로 다른 테이블 선수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열띤 경기를 모두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를 일단 다시 잡아보고 있는 김기혁 선수입니다. 네. 빗겨치기 단장 단으로 올라오는 네. 네, 빠른 스피드로 네. 해결을 합니다. 점. 김기혁 한 점 차. 김기혁 선수도 조금씩 감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 이 4세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인데요. 아, 해결합니다. 동점. 자, 그러면서 또 다시 공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김기혁 선수. 옆 돌리기. 천천히 괜찮습니다. 3연속 득점의 김기혁 선수입니다. 5대 4 역전. 야, 이렇게 되면 이 4세트 불꽃이 튈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노란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사이로 피스 잘 해결해 주었고요. 네, 득점까지 문제 없습니다. 4연속 득점 김기혁. 6대 4 두 점 차 앞서 있습니다. 네. 장가연 선수. 자, 빗겨치기. 또. 네. 그냥 지나가네요. 아쉽게 네. 놓칩니다. 김기혁. 이목적구의 위치가 지금 3 쿠션에서 지금 재회전으로 진행을 한다면 맞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김기혁 선수가 최대한 회전력을 억제해서 시도를 해 주었는데 밀리는 현상이 조금 남아 있으면서 살짝 길게 빗나가고만 해요. 예. 이제 세 번째 이닝입니다. 황득희 두 점 뒤져 있는데요. 뱅크샷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빗나가네요. 자, 이번 세트 이렇게 두 번의 뱅크샷, 3 뱅크샷 시도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다 유독 놓치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다시 김기혁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옆 돌리기.
강하게 구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얇은데요. 리버스 엔드 살아있나요? 자, 볼까요? 올라오나요? 네, 야, 충분합니다. 있네요. 네. 자, 메이닝 점수를 놓치지 않고 있는 4세트 초반의 김기혁 선수입니다. 7대 4. 김기혁 선수는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좋은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옆 돌리기. 네, 일목적구가 들어서 네.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8대 4. 1목적구가 2목적구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키스가 조금은 위험했는데 네. 그래도 잘 빗나가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김기혁 선수 더블 쿠션. 자, 횡단으로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득점. 자, 이제 5점 차 앞서 있는 김기혁 선수입니다. 네, 공이 많이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한 상태에서 빠른 스피드로 조사를 해주었고요. 네. 빗겨치기 짧게. 4연속 포인트입니다. 10점째를 만들고 있는 김기혁의 4세트. 자, 이번에도 공이 또 열렸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대치했어요. 네. 하이런 5개입니다. 조금 두껍지 않나 했는데 네, 조금 불안했지만 마지막에 공을 터치하면서 득점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반 구장에서 저렇게 맞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아, 앞돌리기. 좀 끌어졌고요. 포지션. 네. 안으로 길게 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6개째 하이런. 12대 4. 지금 김기혁 선수의 스트로크의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3세트를 내줬지만 내줬을 뿐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김기혁 선수의 연속 득점. 선수가 한 세트씩 번갈아 가면서 본인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전개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 더블 쿠션 조금 벗어나는군요. 하이런 6개에서 멈추고 있는 김기혁입니다. 12대 4. 네, 그리고 3이닝 만에 12점을 몰아치면서 완벽하게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이닝에 넉 점을 먼저 만들었던 황득희 선수인데 그 뒤로 지금 약간의 답보 상태. 자, 8점 뒤져 있는 네 번째 이닝 시작입니다. 돌리기. 아, 키스가 네. 키스에 키스에 발목을 잡히면서 3연속 공타 이닝이 발생을 하고 있는 황득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번 세트 김기혁 선수의 기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황득희 선수가 조금 이제 에러가 나고 말았습니다. 옆 돌리기. 회전샷으로 구사가 되어야 될 텐데요. 굉장히 두꺼운 두께에서 잘 밀어줬고요. 네. 야.
4세트 쉽게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기영 이제 두 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옆돌리기 얇은 두께로 끌었을 경우에는 투쿠션에서 회전력이 많이 발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내면서 득점 확률을 키워준 모습이었고요. 앞돌리기 안으로 네. 아 놓치네요. 짧게 형성이 되고 말았네요. 자 그래도 아직 세트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점수 차이가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뱅크샷을 시도하는 황득희 선수. 네, 짧게 구사가 됐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언뱅크 득점으로 일단은 두 점입니다. 황득희 13대 6이 됩니다. 자, 이번 세트 공타 흐름을 끊는 중요한 뱅크샷 득점을 선보였습니다. 바깥 돌리기 포쿠션으로 시도가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바깥으로 네. 득점 3점. 13대 7. 자, 다시 한번 레스트. 자, 뱅크샷이고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네, 진행. 오! 아, 네. 많이 아쉽죠. 지금 굉장히 두께를 잘 맞춰줬거든요. 네. 야, 들어갔으면 야, 상황도 바뀔 수 있는 건데.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 각도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와. 완벽하게 얇게 맞춰줬는데. 예. 안으로 오히려 안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넉점까지도 추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아쉽게 놓치게 됐고요. 13대 7에서 김기혁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자, 조금 많이 끌린 듯한 모습이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 자, 이러면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죠. 네. 찬스는 여섯 번째 이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기혁 선수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배치에서 득점을 성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황득희 선수가 8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가시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왼쪽으로 옆돌리기. 자, 일목 접근은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해결해 줬고요. 네. 자, 힘이 충분하다면 끝까지 올 수도 네. 있습니다. 득점 13대 8입니다. 5점 차. 지금 옆돌리기. 지금 황득희 선수가 굉장히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주었는데요. 네. 네. 조금 편한 두께로 갔을 경우에 일목 접구가 이목 접구를 향해 오는 네, 키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잘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네. 비껴치기. 또 득점하면서. 그렇죠. 연속 득점입니다. 넉점 차예요. 네, 옆돌리기.
지금도 조금 아 조금 길었네요. 왕득희 선수가 수구가 출발을 하자마자 네. 아, 네. 아 이거 조금 뭔가 네, 잘못됐구나라는 모션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야 들어가면 석점차까지도 올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김기혁 선수는 좀 쫓기는 입장이 됐는데 남아있는 두 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배치 득점 확률 굉장히 높은 그런 배치를 받았고요. 옆돌리기로 옵니다. 네, 성공입니다. 세트 포인트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기혁. 한 점을 만들면 승부치기로 갈 수 있는 김기혁 선수고요. 네. 옆돌리기 어렵지 않은 배치. 네, 잘. 네. 안 됐어요. 한 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전이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아이고, 예. 끝에 각도가 조금은 살아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모르죠.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 샷으로 한 점을 완성하면서 승부치기까지 가야만 하는 김기혁 선수였는데요. 자, 완성이 되지 않았던 옆돌리기. 자, 다섯 점 차이란 말이죠. 자, 황득희에게도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찬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요. 자, 횡단샷. 네. 아, 오늘 네. 괜찮죠. 10점째 만들군 황득희 넉점 차입니다. 자 지금 횡단샷도 조금 쉽지 않은 횡단이었는데 그쵸. 황득희 선수 횡단샷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횡단으로 해결했던 황득희 선수였고 자 5점을 만들면 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황득희입니다. 회전 되도록이 아 공이 끌리질 않았어요. 그렇네요. 네. 아 공이 끌리지 않으면서 네.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세트 포인트에 김기혁 선수입니다. 이 한 점을 완성해야 승부치기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김기혁 선수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회전력 살아있다면 충분히 네. 자, 충분히 오늘 경기를 승부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김기혁 선수의 샷입니다. 자, 15대 10으로 네 번째 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김기혁 선수입니다. 네.